이 원포인트 원포인트 이 자리가 제로야. 아, 네. 이렇게. 여기가 제로잖아요. 그 기준으로 칠 때 20. 20. 여기가 20이 되니까 네. 20에 하나 더 속도.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뒤돌려치기인데 네. 아까랑 다 똑같아요. 숫자가 여기가 똑같이 20, 25, 30, 35, 40, 45. 자, 근데 여기 이렇게 했어. 그리고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 이 원포인트 원포인트 이 자리가 제로야. 아, 네. 이렇게 여기가 제로 자리야. 거기에서 지금 이제 상단 두팁 기준 10시냐 뭐 10시 반이냐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회전수가 조금씩 네. 틀리니까 네. 그 기준으로 칠 때 20에 20. 여기가 20이고 네. 제로니까 20에 두팁 쪽. 하나 더 속도. 네, 속도. 속도가 진입 속도가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 아. 거리가 멀잖아요. 어, 저는 이공을 좀 슬로우로 쳤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네. 어. 원 쿠션까지 속도가 안 죽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 쳐놓으면 20, 20으로. 자, 이게 내가 이게 뭐냐면 밀렸죠. 그쵸, 그쵸. 제가 이거를 슬로우로 만약에 쳐볼게. 네. 슬로우로 치는데도 속도가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땅 네.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팔로우를 해야죠. 해야지. 자, 여기서 속도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쵸 그쵸 이렇게. 자, 20으로 날아가잖아. 이렇게 네. 정확하게 20으로 날아가잖아.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전은 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만약에 15에 걸려 있어. 그럼 이제 1팁으로 치는 거지. 1시냐 11시냐. 근데 이 원원 자리만 비슷하게 찾아놓으면 다 맞는 형태예요. 시합 때 이런 걸 쓰는데 뭐 파이브 앤 앞으로도 치기 힘들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애매할 때. 네. 자, 이렇게. 그치, 이렇게 보내놓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5가 맞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걸려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다 대부분이 맞추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못 맞춘다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야. 20에 닿는데 상단만 놓고 치면 10이야. 근데 여기를 오려면 아마 배팅이 좀 있어야 돼. 네.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중단으로 내려도 된다는 거지. 10이 맞아도 지금 20이 안 들어가잖아. 네. 한 칸, 반 칸을 더 내려야 돼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중단에서 반 칸을 내려서 친다는 거지. 20을 칠 때. 회전 없어도 되고. 두께는 네. 똑같고. 자, 애끼지 말고. 쭉 밀어야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볼을 연습을 자꾸 시키는 이유들이 있어요. 저는 왜요? 동호인들한테 이렇게 돼 있으면 다 그렇게 치는 거니까. 아, 이게 딱 봤을 때 어렵잖아. 쉽네. 쉽지 않아. 어려워. 그렇죠. 막 밀릴 것 같고 막 이러잖아. 근데 당점을 내려놓고 죽여서 만드는 연습들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공은 죽여서 만드는 형태가 아니고 중하단으로 내리니까 반팁으로 왔죠. 중단으로 치면 지금 여기 10이 보잖아. 그럼 이 공이 맞았잖아. 그럼 중단으로 약간 죽여서. 자, 스트로크는 똑같이. 그쵸, 이렇게. 완벽해. 이제. 이게 시합 때 많이 쓰는 형태야, 생각보다. 이런 배열들이 다시 이제 기준점이 바뀌어. 일적구가 이렇게 이쪽으로 반칸이 오잖아. 네. 이쪽으로 반칸이 오면 이 공은 한 칸이 와야 다시 제로 제로가 되는 거야. 네. 그럼 이것도 그냥 숫자 같이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칸이 와서 조금 더 내려갔다. 네. 그러면 그냥 한 2, 3포인트 정도 더 길어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왜 그냥 시합 때 이렇게 섰어. 이렇게 섰어. 네. 편해. 네. 느낌상으로 편해. 네. 근데 이거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저 기준점을 자꾸 쳐보라는 거지. 이게 지금 현재 반칸이 오고 여기가 한 칸이 내려왔으니까 얘는 다시 제로야. 그럼 지금 25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럼 지금 30이 맞아야 되니까 당점만 3팁. 아니면 좀 밀리기. 수빈씨 잘하잖아. 자연스럽게 밀리게. 제가 이거를 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스트롱 연습이 자연스럽게 돼요. 이렇게 밀리게 칠 건지 그냥 칠 건지 자꾸 아까 20, 20에다 놓고 한번 쳐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기 20라인으로 정확하게 잡고 날아가잖아. 그러면 내가 거기서 간결하게 보내는 스트로크가 됐다는 거야. 뭐 시스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만의 그 스트로크가 만들어지는 거야. 왜 비껴치기를 치는데 뭔가 자꾸 힘이 좀 들어가는 형태가 아까 뒤돌려치기 치는 스트로크하고 똑같아. 어차피 결이 똑같기 때문에 저기다 날리는 스트로크를 그냥 툭 던져놓으면 되는데 저기다 힘을 이렇게 쓰는 스트로크가 된다는 거지. 그거를 좀 더 고쳐야 돼,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 제가 아까 뒤돌기 치면서 자꾸 길게 하잖아요, 15포인트. 근데 그 스트로크가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를 되게 단단하게 잡고 치고 칠 때 제 공이 무겁고 일자코 가벼워진다 했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여기 있는 거 성공시켰을 때 그립을 풀고 당점만 제대로 주고 쳤는데 그렇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해야겠어요. 단단하게 주는 공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제 수구 움직임을 좀 더 죽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더 저는 단단하게 주고 아닐 때는 그냥 이 공간만 없애는 스트로크를 많이 쓰려고 공간 없애서 그 악력으로 내가 스피드로 공을 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이 뒤돌려치기는 한번 그렇게 자꾸 시스템에 맞게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비껴치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당구죠. 리버스 당구. 제일 기대돼요. 네. 대충 그러니까 원쿠션이 어디 맞아요? 맞을지를, 그렇죠. 어디 맞을지를 찾는 거예요. 네. 제가 이 공을 8분의 한 5, 6개를 딱 쳤는데 네. 어디가 맞는지를 찾아야 돼요. 거기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맞을 것 같죠. 네.